전통음악의 길을 그렇게 오랜 기간 걸어오셨으면 딱한번 정도는 그래도 아, 나 정말 도망치고 싶다. 뭐 아유, 이런 일찍이 때가 중학교 때부터 어린 그러셨어요? 나이지만 도망가고 싶었죠. 인문계하고 학교 가고 싶었고.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 남사당 투어를 해요. 네. 근데 이제 뭐 이미 전문은 황혼이었죠. 전통 예술이.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 TV가 생기고. 예를 들어서 남사당에서 줄 타는. 그건 지금도 최고 인기 있어요. 줄 타는 남자는. 근데 드디어 서양의 서커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. 이게 오토바이를 타고 줄을 타는데 동대문 온정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줄 세워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. 그러니 우리 내 부채들 이거 인기 있겠어요? 처음 보는 우리 국민들이.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한마디로 티켓이 안 팔려. 그러면서 남사당의 유랑 생활은 끝나죠. 그리고 국가에서 1964년에 국가 지정 중요 무용 문화재가 생겨요. 네. 근데 남사당이 3호입니다. 3호. 오. 세 번째로 등재돼요. 오.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그 등재되는 공연까지 하고 중학교로 가는 거예요. 국악예술 중학교. 오.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그 제가 마지막으로 남사당 무용 문화재 지정 공연 하는 걸 보시고 학교에 들여보내시오. 예. 우리 아버님께. 그래서 학교를 가지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농악을 전수하셨다고 들었거든요. 80년대는 기본이 그랬잖아요. 저항.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탈춤 이런 게 양반, 승려 이런 거 비유하고 풍자하고. 잘못된 거 지적하고. 네. 그게 전통의 근본이에요. 그것도 특히 저 궁중악 쪽은 그런 게 없고 왜냐하면 임금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임금님 욕할 문화는 없죠. 근데 이 서민 문화는 저항의 그것이 아마 50%는 됐을 거예요. 근데 좀 위험하거나 힘들진 않으셨어요? 그 시대 분위기 속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뭐 전수한다는 국가 정부에 타깃이 된다거나 저는 뭐 프로이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조심은 했습니다. 그 의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시대의식을 네. 이거 뭐 가서 나는 나이는 어리지만 형들 많이 갔겠어요. 누이들도 그렇고. 아, 그러네요. 또 나이를 저희가 자꾸 잊고 있는데 네. 대학을 가서 전수했다 그래서 아, 대학생보다 위겠구나 했는데 이미 그때도 10대인데 그러면 고등학생 때 가서 가르쳤어요. 아니 왜 나이를 안 드세요? 저 얘기는 계속하는데 아직도 10대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. 너무 게 오래돼서 다른 사람은 때부터. 평생 쌓을 그런 그쵸. 역사를 10대에 그러니까 쌓고 계시네요. 그때가 그래도 힘찬 시간이었죠. 그러니까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고 나오면 예 덕수야 도넛 먹으러 가자 이런 시절이었죠. 재미있었어요. 외대 안 한 데 없습니다. 이야. 이대도 가서 가르쳤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체류탄 속에서 그 아픔에 그래서 이 수영 길는 것도 이 저항의 표시로 이제 길기 시작한 거예요. 88 올림픽 전에 그래서 가장 우리적인 게 그 속에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고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 5살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에서 물려받은 그런 예인의 끼도 있었고 승승장구 그냥 화려한 길만 쭉 걸어오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. 저희가 말만 해서 그렇지. 중간중간에 힘든 시절이 좀 아유 그거야 있으셨어요. 뭐 기본이 춥고 배고픈 것부터 배우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예인 광대가 가는 길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그렇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았죠. 무대에서는 그것만은 그렇죠. 행위하는 순간. 아.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생을 거는 거죠. 그래서 꼭 뭐 요즘에 대스타, 슈퍼스타가 된다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. 네. 실제로. 그러니까 뭐 엊그저께도 그래미상 중계가 있었는데 그것도 변하더라고요. 참 나도 이제 외길로 살아 왔으니까 물론 그 안에서 별의별 거 다 하고 있죠. 연주자의 세계라는 게 꼭 뭐 장구 친다고 장구만 치는 게 아니거든요. 제가 제일 먼저 도전한 게 서양 콘첼토였어요. 어? 협주곡. 콘첼토를 사물로 도전. 사물놀이 후어 사물놀이 콘첼토. 공명도 첫 곡 이름이 마당이야. 와. 서울 시향하고 해요. 와. 세종문화회관에서. 그게 이제 82년. 네. 그 후에 그런 협주곡을 수없이 만듭니다, 제가.
뭐 현악 사중 주고 뭐 브라스 협 주고 국악도 협 주고 해야 돼. 네. 그러니까 요즘에 뭐 틀리면은 다 K-팝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좋은 일인데 조금 더 우리 그쪽 K-팝 식구들 작곡가나 기획자들이 예. 우리의 멋과 맛을 좀 더 실었으면 좋겠어요.